아까 전에 그 안타깝게 탈락한 지원자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.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또 적절한 제스처도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떨지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쏟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반드시 떨어진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면접관에 눈을 피하는 분들. 아까 처음에 그눈 아이 컨택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. 아이 컨택 부분이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. 그렇다면은 이걸 좀 하면은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노하우들이나 팁이 좀 있을까요, 팀장님?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.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, 한국 소비자원을 간절히 기대하는 분들은 이 대답을 꼭 원하실 것 같아요. 일단 단계별로 말씀드리기에 너무 많은 내용 같고요. 일단 서류 전형이 가장 제일 첫 번째 시작되니 지금 NCS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옛날에 뭐 TV에서 자주 나오던 너가 보지 뭐 하시노? 이제 그런 거는 없거든요. 사진도 빼고 부모 가족 사항들 다 빼고 오로지 학교도 다 빼고요. 수강한 과목과 학점 그리고 자격 사항 뭐 이런 어떤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한 분이라면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아주 폭넓게 준비해서는 안될것 같아요. 이제는 기관마다 전공 과목이 시험 보는 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업 기초 능력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시험을 보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재학생 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과목을 들으셔서 학점을 좀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